거의 매입 단가 두 배로 뛰어가지고 아, 지금 두 채가 있는 거예요? 몇개 있어요. 아, 왜? 몇 개나 있어요? 채요? 조금 아직 처음 얘기하는데 한 아니, 그냥 이건 뭐 사장님. 뭐한뭐 이렇게 오! 뭐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이것은 간판에서 나는 소리요. 근데 좀 더 할까요? 아니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한테 출연 신청하셨잖아요. 예. 최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마음으로 신청하셨어요? 보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있는 사장님들 얘기 같아가지고 저도 그냥 일반 사장님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사장님입니다. 예. 구독자신가요? 예, 구독자입니다.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보여. 사장들이죠. 사장님입니다. 저기요. 예. 구독 버튼 빨간 거 보니까. 아, 예. 이게 구독을 안 하셨네요? 안 하시고 매일. 아니, 제가 네,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열렬해. 두 번 눌린 것 같습니다. 아, 예. 한번 더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미아동에서 간판 일을 하고 있는 42세 남자입니다. 아. 사장님들이 예. 간판 오픈하거나 할 때 예. 저희가 이제 다른 데는 조금 비용도 있고 이런데 저희는 네. 최대한 좀 저렴하게 저희가 직접 가서 해드리니까 저희가 공사를 한 몇천 개를 했기 때문에 네. 노하우를 적용해서 자기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네. 홍보까지 하시는 사장님 처음이어서 미아동입니다. 많이 연락주세요. 간판 일 하신 지는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제 질문을 좀 다 듣고 제 질문 다 듣고 답답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 간판 업계는 타격을 입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은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소비자 사장님들이 힘드니까 네. 간판에 있는 거를 최대한 리폼한다는 느낌. 아,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재료비가 뭐 50만원, 60만원 들고 20만원, 30만원만 들고 너무 힘들어 보이시면은 또 저렴하게도 해야 됩니다. 아, 너무 힘든 사장님들은 네. 또 그냥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그렇죠. 빚내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처음부터 많이 하시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데 네. 입만 앓는 소리 한다. 딱 그런. 아, 그렇죠. 있죠. 많죠. 가게는 되게 좋고 뭐 인테리어도 막 몇 천만 원 막 억 단위로 투자하면서 간판할 때만 꼭 이렇게 해서. 싸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대출 받았어요. 뭐. 사장님도 아니. 경력이 좀 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처법은 있나요? 우리는 더 우는 소리. 더 우는 소리. 더. 오늘 촬영 온다고 네. 하셔가지고 되게 멋지게 아유, 준비하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샤워도 하고 로얄 젤리 같은 거 챙겨 먹고 잘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간판 업계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아, 이게 되게 우연이었는데요. 주유소 같은 데 서 있는 여자 로봇 인형이 있거든요. 인상 보시죠. 아, 예. 네. 거기 회사에서 이제 영업사원으로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다른 영업팀이 와서 예. 있다가 저한테 이제 또 같이 일해보자라고 해서 스카우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오. 사장님의 원래 꿈은 뭐였어요? 장난 많이 치고 예.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못 나가는 쪽 같은데 좀 사람들 귀찮게 하는 그런 예. 타입. 예.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장난꾸러기라고 해서 뒤에도 돈을 많이 쓰셨네요. 대리석. 어, 예. 여기 대리석은 약간 비었네요. 그렇죠. 저거는 조금 비용적으로 협약이 오늘도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예, 지금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간판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 예. 간판 의뢰가 오면은 완성 기간은 시안을 주고받는데 한 하루 정도 걸리고 예. 완료가 되면 한 이틀 정도면은 바로 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업하러는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발로 뛰었죠. 지금 방식은 거의 블로그 아니면 어플 뭐 이런 쪽으로 거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코로나 전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평균 한 2,000? 예. 코로나 타격이 타격이 저희는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어플 체제로 전환하는 시기여가지고 예. 딱 그때 어플로 바꿔서 거의 뭐 비슷합니다. 아까 예. 그 월세 사신다고요? 그거는 제가 부동산 좀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아.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간판인가요 이게? 여기는 근데 요거 좀 가려줘야 돼요. 여기는 좀 많이 받아가지고 농담인데 비슷한 느낌의 간판이어도 체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 여유가 있으시니까 조금 더 받고 일대일 사장님들 이제 우는 소리 많이 하시면은 몇십만 원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눈물을 흘린 사장님도 계세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있어요?
저희 때문이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에서 급하다고 돈을 막 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 돈을 3천만 원 주고 거기다가 또 5천만 원을 더 줬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근데 문제가 사장님들이 아셔야 될 게 그 사람들이 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돈을 많이 남기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형사건이 안 돼. 거의 퇴직해갖고 이거 하는 거였는데 8천만 원 하니까 충격이 크시더라고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래도 최대한 반값 정도로 해갖고 싸게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렇죠. 사장님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네 그렇죠. 내가 만든 딱 간판이 장사가 잘 될 때 좀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제일 기쁘죠. 뭔가 좀 이렇게 길을 넣어드린 네.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최대한 될 수 있게 아무튼 잘 될 만한 팁이나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또 여기도 저희가 해드린 건데 외제차 맨날 들어와 있고 되게 잘 돼요.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배 아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기억에 남는 간판 사장님 계세요? 양재 쪽에 빵집 해줬는데 수고했다고 뭐 2만 원 더 주실 때. 되게 능숙하게 잘 하시네요. 아유 맨날 하는 거니까요. 와 눈 감고도 하실 수 있나요?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네. 눈 감았죠? 예. 이 영상을 보고 새로 창업을 하신 사장님께 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 다들 힘든데요. 일단 최대한 마음 써가지고요. 잘 이렇게 간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전문적인 인테리어에 맡기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셀프 인테리어 형식으로 사장님도 조금씩 같이 봐가면서 이제 인건비나 여러가지 디자인 비용을 확 줄여서 그러면서도 새로운 간판보다 더 새로워지는 느낌으로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사장님이 예. 만든 간판 개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진짜 간판으로 따지면 한 1000개 정도 될 테고 정간판까지 치면 한 2000개? 이 일을 하시면서 상처받은 경험도 있으신가요? 꼭 체인점 끼거나 인테리어 네. 끼고 했던 사장님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3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마지막에 40만 원 안 주는 분들이 가끔 계셔. 줄게 내일 줄게 내일 줄게 모레 줄게 계좌번호 찍어 내일 줄게 계좌번호 줄게 깜빡했다 내일 줄게 계좌번호 이거 완전 희망고문으로 계속 몰고 가다가 쓱 사라지니까 지금까지 네. 못 받은 돈들이 꽤 있으신 거예요? 있긴 있죠. 적당히. 사장님 유튜브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예 권투 권투요? 복싱을 예. 하세요? 예 복싱 하고 있습니다. 42세 아저씨의 복싱 도전기. 간판 유튜버가 아니라 예. 그 복싱 유튜버를 하게 되셨네요. 여러 가지로 또 찍으면서 작업하고 이런 게 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요. 간판계는 또 나름대로 지켜야 될 그런 거 노하우 같은 것도 너무 오픈하면 안 되니까 나만의 비기. 그렇죠. 누가 배운다 그러면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간판계는 50세 정도면은 거의 젊은이. 아 그래요? 여자 직원도 계시더라고요. 시안을 잡아야 되니까 디자인 저도 잡을 수는 있는데 저는 또 시공도 하고 또 작업하시는 분들 섭외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인상 깊었던 게요 예. 간판 사장님이신데 예. 간판은 다른 저거 원래 예. 전에 간판인데 내 간판은 손대기 싫더라고요. 미용사가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깎아달라 그러면 싫어하는 거죠. 아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막 내 거 막 미친으로 이쁘게 하고 싶다 막 화려하게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은 또 별로 안 들고 제 거에 쓰던 에너지를 거기다가 더 해서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 이 간판도 경쟁이 엄청 심한가요? 심하죠. 네. 몇 개 업체가 같이 동시에 지원을 하고 벌써 이제 5만원 10만원 차이. 근데 이것도 요령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싸도 안 하거든요. 뭐 의심가니까 네. 500원짜리 과자를 갑자기 100원에 준다 그러면은 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심리 사야 되지 않을까요? 전 바로 살 것 같은데 100원 그렇죠. 사야죠. 사야죠. 그건 사야죠. 컴플레인도 걸린 적이 있으신가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다. 예. 사장님이 선택을 했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안 좀 난감할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스트레스 해소법은 혹시 실력을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길에선 아직 안 해봤는데 예. 아유 덥네요. 제가 아직 이거 오 그것도 가능하신가요? 네? 그 박철민 씨가 목포는 항구다에서 했던 대사 기억나세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이것은 간판에서 나는 소리요. 오늘 좀 더 할까요? 아니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아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결혼하셨어요? 결혼을 아직 좀 생각을 아직 안 해가지고요. 이상형은요? 그냥 착하신 분.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을까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을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결혼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 영상 편지 하나. 잘 살아, 결혼하고. 그래, 행복해. 내가 지켜볼게. 한 달 최고 매출은 얼마예요? 5천, 6천? 한 달이요. 코로나의 최고 매출은 얼마인가요? 요번 달 4천, 5천? 그 정도, 예. 네, 그 미래에 여자친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저 어필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준비된 거는 거의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몸만 모시면 됩니다. 손에 물 안 묻히게 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살면서 죽도록 힘들었던 적이 언제예요? 아파트 그 투자를 했을 때 전세가 갑자기 7천만 원인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제가 두 채를 사놨었거든요. 그러니까 1억 4천을 네. 1년 안에 돌려줘야 되는 아. 상황이어가지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영업하고 이러면서 웬만큼 1억 2천까지는 돌려주고 2천만 원은 이제 마지막에 엄마한테 해갖고 하고 그 돈 엄마 안 줬습니다. 안 주고 나중에 어머니 효도 많이 하는 걸로 거의 매입 단가 두 배로 뛰어가지고 지금 두 채가 있는 거예요? 몇 개 있어요. 몇 개나 몇 있어요? 있어요? 조금 아직 지금 얘기하는데 한 아니 그냥 이건 뭐 사장님 뭐 한 뭐 이렇게 뭐아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 사장님이 자주 성가하신 건데요. 네. 아 그건 멋지신 거죠. 네. 간판으로 거의 다 그 돈이 된 거죠. 내 돈 보고. 내 집 보고 오지 마라. 마음을 다해서 와라.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죠? 간판에서 나는 소리. 정말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시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팔 거 들고 가서 찾아다니면서 이런 간판 있으니까 쓰세요, 쓰세요 해갖고 그 자리에서 다 설득을 해갖고 바가지로 소금도 맞아봤거든요. 영업이 워낙 온갖 일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아고 뭐 그 사장님도 뭐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실 수 있겠다. 그때는 자영업자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그 뉴스 보니까 심하더라고. 이틀 새 뭐 어떤 분들 뭐 운명을 달렸던 뭐 이런 얘기고 뒤집어 보면 10년 20년 전에도 항상 경기 힘들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한다, 환경 때문에 뭐하다 보다는 뭐 위기 속에도 뭔가가 있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분명히 나아질 거니까 힘 냈으면 좋겠습니다. 힘 내십시오. 예.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간판 내가 해줬잖아. 어머니께요? 예. 네, 소규모 요양원. 제천에 예. 저 요양원 있거든요. 행복의 집이에요. 행복의 집. 간판을 해드렸는데 제가 120만 원 받았는데 2천을 빌리셨는데 돈 받으셨네요? 그거랑은 또 별도니까요. 그거는 그거 농담이세요? 진담이세요? 그거 진짜로 받았죠. 그 엄마 네. 이 눈탱이 맞으신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그래서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프다고 아프다고 오늘 네, 인터뷰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예. 아 재밌는데요. 구독 이제 눌러주셨어요. 예, 가족인 거죠? 예, 저 이따 또 누르겠습니다. 사장님입니다. 재밌고 또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뭔가 도움 내요 되는 내용을 뽑아가시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